미나상, 고니치와. 벌써 9월 모의고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게시판을 보면 선생님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해야 할 내용은 너무 많은데 뭐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9월 모의고사까지 시간은 이렇게 효율 있게 보내봅시다. 그래서 9월 모평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봅시다 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문항을 비록 틀리더라도 아, 이 문항의 포인트가 이거였구나,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라는 어떤 학습 방향, 학습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수능의 일본어의 구성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휘 암기가 기본이구나 라는 각오를 하시면서, 어휘 암기를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부터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일본어 그 안에서도 문제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문자 어휘 파트는 실은 1번부터 약 5번까지 문항에 해당이 됩니다. 아, 기본 어휘 그리고 한자 같이 한 유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단어 스펠링 제대로 외웠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인트가 바로 장음, 그리고 이 단어의 이 글자에 땡땡이 있었니 없었니를 물어보게 돼요. 가령 가족이란 단어는 카조크, 카조크인데요. 우리가 늘 항상 카조크, 카조크, 카조크라고 하니까 카에 땡땡을 붙여서 가족구라고 제시를 한다거나, 혹은 수업이라는 단어가 주교였는데 주교인지 주교인지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비읍 받침의 한자는 일본어에선 장음이 된다. 따라서 수업은 주교 뒷부분에 장음이 있었어요. 따라서 장음과 땡땡의 스펠링이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리해온 어휘들을 복습하시면 좋은데, 늘 항상 단어장도 좋아요. 요것봐라 단어장도 있지만 그 단어장을 뭔가 내키는 단어부터 외워야지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거 장음 있는 단어네? 기억해야지. 이거 맨 앞에 글자에 땡땡이 있었네? 기억해야지.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어휘를 먼저 외우는 것이 효율성에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이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품사가 바로 동사, 그 다음에 이 형용사였었죠. 동사와 이 형용사의 다이어는 요것바라 책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품사별로 목차가 나뉘어졌으니 반드시 그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점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평가 때와는 달리 절대평가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오던 이거는 필수입니다 라고 열심히 공부해왔던 그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따라서 그 페이지를 정독해서 꼭 외우자야지 라는 부담감 있는 자세가 아니라 9월 모평 때까지 내가 한 두세 번은 열어볼까? 라는 느낌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쉬는 시간에 쭉쭉 읽어본다면 당연히 다이어를 물어보는 4번, 5번 문항은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가타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동안 상대평가에서는 장음의 유무, 위치를 아주 집요하게 물어봤었는데, 자, 이제는 그림을 두 개 주고 그 두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갈 스펠링을 물어봐요. 공통으로 들어갈 스펠링이니까 두 단어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으며, 선택지에서는 그 해당 스펠링에 비슷한 글자를 나름 함정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타카나 글자가 약간 좀 흔들린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역시 요것바라 교재에 카타카나 어휘가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비슷한 글자, 주의해야 하는 스펠링이라고 적혀져 있는, 정리되어 있는 자그마한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한두 번만 써보신다면 역시 충분히 함정에 걸리지 않고 시험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기분 좋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문화 독해로 이어집니다. 자, 6번부터 시작해서 실은 의사소통과 지그재그로 나오면서 26번까지가 진행이 되죠. 자, 의사소통 파트와 문화 독해 파트 역시 여러분들 일단 독해 같은 경우는 먼저 풀지 마시고 좀 나중으로 미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독해를 먼저 풀다 보면 순서대로 푼다라고 해서 독해를 먼저 풀다 보면 성격상 꼼꼼하게 읽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히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독해 파트에는 실은 문자, 어휘, 의사소통, 문법, 문형의 모든 선지와 모든 지문에 중복으로 나와 있는 어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문항들을 풀다 보면 아 맞다 이거 맵다라는 형용사였지, 아 이거 아깝다라는 형용사였지, 그런 형용사들이 이제 독해에도 중복돼서 나와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풀다가 막히는, 해석하다 막히는 그런 타이밍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독해는 게다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어떠한 반전을 둔다던가 함정을 파는 문항들도 아주 줄어들었죠. 때문에 굉장히 긴 독해글이 있을 때 문법을 내가 끝까지 다 정리를 못했는데 이거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단어에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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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단어에만 밑줄을 쭉 그어가시면 쭉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왠지 파악이 되는 그런 현상을 느리실 수 있어요. 따라서 독해 파트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시고 여러분들은 의사소통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항이 지그재그로 계속해서 섞여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의사소통 파트 제가 아까 화면 보면서 당부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암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런 인사가 나오면 이렇게 맞받아치고 오랜만이네요. 내 덕분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이런 듯. 이렇게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별 의사소통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이 쓰는 습관적인 표현이므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요것 봐라. 책의 140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상황별 의사소통이 있으니 역시 꼼꼼하게 외운다기보다는 아, 이 상황에 나왔었던 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요거 있었지? 정답으로 고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황별 의사소통도 의사소통이지만 그렇죠. 관용구도 실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체 명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동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매우 흡사한 표현도 있지만 전혀 의외의 서술어 혹은 전혀 의외의 신체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정반대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한국에는 없는 생소한 표현들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읽어놓고 암기해야지가 아니라 한번 읽어놓으면 언젠가 문제에서 나왔을 때 아 맞다 이런 표현이었지 라고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 그런 가벼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을 읽어놓지 않아서 영영 모르게 되는, 그래서 점수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의 문형이 바로 이 관용구 문형이에요. 실은 점수 주기 문형이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신체 명사 에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명사 파트의 페이지에서 반드시 한번 읽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사소통 파트에선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죠. 한국 정서로 만든 일본어, 한본어, 마치 영어에서는 콩글리시 같은 개념을 가지는 그런 한본어였었습니다. 자, 이것은 실은 대책이 없어요. 매해 출제위원들의 뭔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좀 발휘가 되면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번 닥쳐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아 이거 한본어에 관련된 문항이면 반드시 풀어보시고 아 이거는 한국 정서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해 가셔야 한본어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하나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이건 진짜 수능, 우리 실전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9월 모평에서 틀린다 하더라도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빨리 문법 문형으로 넘어가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문법 문형은 보통 27번부터 그리고 30번까지의 문형이 나오게 되겠죠. 좀 어렵죠. 그래서 문법을 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저는 문화 독해와 의사소통에서 좀 점수를 빼볼게요 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그런 학습자분들도 실은 계세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시 상대평가 시절에 나왔던 너무 깊은 뉘앙스까지 건들고 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접속, 기본적인 조사의 쓰임 정도를 알고 있다면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월 모평까지는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 이 형용사, 나 형용사의 어미 활용을 표로 정리한 것을 한 번, 두 번 정도 읽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의 마스형, 나이형, 태형, 요형, 의제형이죠. 그리고 가능형. 이 다섯 가지에서 1그룹 동사가 어떤 형태로 변형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물론 이형용사, 나형용사도 이 뭐 공손형, 부정형 다 알면 좋지만, 실은 이형용사와 나형용사는 부사형으로 바뀌는 형태를 좀 자주 물어봅니다. 자, 이형용사는 이를 쿠로 바꿨죠. 자, 알려드릴게요. 나형용사는 끝에 있는 다를 니로 바꾸면 더 이상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군이 나라죠. 나라라는 나라 국자를 고르시거나 혹은 니꾸 고기죠. 고기육자의 한자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센스, 이런 어미 활용을 정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사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사 같은 경우는 실은 한 문항당 여러 가지 조사의 쓰임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하나의 조사의 여러 가지 쓰임을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뭐 니의 여러 가지 용법, 그렇죠? 뭐 시간의 니, 장소의 니, 목표의 니, 뭐 또 선택의 니 등이 있었었고요. 대 같은 경우도 장소의 대, 뭐 수단의 대, 토탈의 대 등등 여러 가지 용법이 있었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외에 조사, 방대한 조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니, 대, 까라 혹은 뭐 모 같은 경우요. 혹은 토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이 메인 아주 묵직한 다섯 개의 조사를 기준으로 이 다섯 개의 조사의 용법만 한번 쭉 정리하셔도 아주 큰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조금 이렇게 필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의사소통 문화 독해는 늘 항상 지그재그로 같이 제시가 된다는 것. 하지만 독해보다는 이 관용편, 그 다음에 상황별 소통, 의사소통을 위주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을 좀 더 암기해 두시고 문법에서는 삼풍사,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 이형용사의 나형용사의 어미 활용, 그 다음에 굵직한 조사 다섯 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적으면서 혹은 강의 보시면서 아, 조사 정리하라고 하셨지? 메모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혹시 문항에서 정답을 놓치게 되더라도 아, 아깝게 놓쳤지만 이런 형태로 물어보는구나.
이런 상황별 소통이 이런 형태로 제시되는구나 라는 그런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유형 파악, 곧장 득점 길로 연결되죠. 따라서 진짜 실전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깊은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힘내세요. 간말해!